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이거는 새도 적당히 새야 하는데 쪽박 깨지듯이 줄줄줄줄 다 새서 도저히 바가지 안에 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국격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대한민국 미래가 윤석열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심각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조문회계 한답시고 영국에 조문하러 갔다가 정작 조문은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이후 유엔 연설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등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간 윤석열, 바이든과 48초 정도의 인사 정도만 나누고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 한미통화수업부나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 자동차 등의 보조금 같은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패싱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직접 찾아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결국 30분 정도의 환담 정도만 나눴을 뿐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약식 회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결국에는 일제강제 노동자들의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이 좋아 협의지 일본의 요구대로 똑바로 일처리하라는 주문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 세금 들여가며 5박 7일 동안 해외에 나간 것입니다. 국제망신, 굴욕 외교, 외교 참사, 명신 외교, 그 어떤 말로도 형언이 안 되는 형편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대놓고 글로벌 호구 취급받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이 됐죠. 한 행사에 참석해서 바이든과 48초 정도의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내려오던 윤석열의 입에서 국회를 욕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잡힌 겁니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평소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이준석에게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했던 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욕설 대상인 것입니다. 말투를 보십시오. 정말 싼티 철철 납니다. 미 의회를 대놓고 욕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뒷감당 어떡하려고 저렇듯 똥을 싸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뚝뚝 떨어지는 걸 넘어서서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언행을 보면 검사 시절에 어떻게 했을지 충분히 가늠이 가능합니다. 여튼 바이든도 기시다도 윤석열과 말을 섞지 않으려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짜나서 또는 수준이 안 맞아서 또는 시간 낭비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구걸하다가 망신을 당해 패싱당해서 망신당해 조문 안에서 망신당해 망신도 이런 굴욕적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친일 정권이라지만 국민의 자존심을 이처럼 처참하게 망가뜨린 정부가 있었나 싶습니다. 하물며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끌어내리는 것만이 살 길인데 싶습니다. 윤석열의 말처럼 이 새끼들은 어떻게든 헤쳐먹을 생각만 할 뿐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상임 고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죠. 이 자리에는 이해찬 전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송영길 전 대표 등 원로들 10여 명 정도가 함께했는데 박병석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이 낄 자리는 아닌데 싶은데 하여튼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상임 고문들이 각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발언이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동영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들을 말은 들어야죠. 정동영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시국이다. 시절이 과거로 돌아간 복고주의를 느낀다. 민주당은 권력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고 극복한 역사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평생 급진, 좌경, 용공, 빨갱이 이런 시련과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DJ는 민주화를 이루고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남았다.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이 승리를 했냐 아니면
납치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가 승리했냐. DJ는 우리 민주주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민주당의 뿌리는 평민당이다. 평민당은 당시 70석으로 오늘날 지방자치제를 관철해냈다. 70석으로 역대 가장 많은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해낸 국회였고 평민당이었다. 사회적 의제를 주도했었다. 지금 민주당 169석은 70석의 2배 반이다. 지자체를 관철하고 민생입법을 주도했던 과거 평민당의 길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살아있는 권력은 거대해 보이지만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 허망하게 끝난다. 이런 옹졸한 권력 처음 본다. 집권 세력이 옹졸하다는 것은 그만큼 허약하다는 얘기다. 정권 초기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나중에 분노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권력과 언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숫돌처럼 단련될 것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민생개혁의 길을 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추악한 정권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과 개혁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민주당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하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한눈에 확인됩니다.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렇듯 명신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박헌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외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석열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 일본군 위안군 문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이 전혀 없었다. 윤석열이 회담 장소를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장면이 담겨 큰 외교적 신뢰를 범했다.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서 윤석열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 윤석열이 강조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과 사후조정도 못한 무능에 모자라 대한민국의 품격만 깎아내렸다. 성과가 전무한 국제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윤석열이 비속어를 쓴 부분 분명히 미국에서도 알게 될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면서 자동차 보복을 당했는데 이 미 의회까지 대놓고 욕했으니 앞으로 이 난맥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주장처럼 영국에 조문 가서 조문할 시간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은 안 하고 22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 참배 안 했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내면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물타기 하는데 그런 뻘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납득가는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